belly to belly, face to face. Those eyes you take me to the start, sweetheart, sweetheart.여러분, 키오예요. 오늘 지금 12시 반이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사진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그 클래스 101에서 사진 강좌를 등록을 했어요. 그랬는데 벌써 만기 날짜가 다 돼가거든요. 벌써 그 수강 날짜가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지금 반도 못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거를 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막 엠베스트나 막 그 YG 캠프라고 초등학교 때 듣는 그런 수강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항상 벼락치기를 해가지고 엄마한테 혼났었는데 이번에도 상황이 비슷하게 된 것 같네요. 역시 벼락치기 버릇은 나이가 들어도 고쳐지지가 않네요. 하여튼 저는 수업을 들으러 가볼게요. 오늘은 다 들어야 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갑시다. 좋은 정보. 아, 뭐야. 이렇게 많이 남았어. 미치겠네, 진짜. 와, 진짜 거의 다 봤다. 대박. 빨리 끝내고 싶어요. 끝. 아, 이렇게 빨리 끝날 걸. 왜 이렇게 오래 한 거야. 젠장. 여러분, 저는 드디어 사진 강의를 다 봤고요. 그동안 이렇게 빨리 볼 수 있었던 거예요. 한 시간 반 정도만 볼 수 있는 걸 미루고 미루다가 오늘 드디어 다 봤네요. 뭔가 좀 급하게 이렇게 훑는 느낌도 있긴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저한테 필요했던 그런 정보들이 많았어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오늘 또 이제 할로윈 데이를 맞아서 메이크업 영상을 하나 찍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찍으러 가볼게요. 바쁘다, 바빠. 여러분, 저는 광대가 되었고요. 이제 저는 게임 영상을 촬영을 할 겁니다. 뒤돌아 안 되겠는데, 이거? 여러분, 저는 밥을 먹고 방금 왔는데 아까 화장을 막 그렇게 막 요란스럽게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게임 영상까지 찍었는데 글쎄 오빠가 여기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부랴부랴 화장을 지우고 씻고 밥을 먹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 아주 난장판이에요. 저 지금 너무 배가 불러서 일단 조금 잠을 자고 올게요. 여기 아까 화장한 것들, 그리고 여기 조명들, 그리고 여기 핀 조가리들. 이따가 저거는 치우고 자려고요. 저는 조금 자고 올게요. 아휴, 빨리 치워야겠다. 초보네, 자유로 만나. 아, 기다려봐! 잠깐만. 자유로 잠깐만. 좋아. 자, 레디, 고! 아, 어디서 나온 소리야, 이거? 언니, 이어폰. 아, 진짜. 이번 편 어쩔 수 없이 쓴다. 야, 가까이지 마라. 마우스질이 간만에 하니까 또 안 되네. 그러니까. 손가락이 또 굳어버렸어. 어, 진짜 굳었네. 차근차근, 화내지 말고 차근. 차근. 아, 짜증나, 그만해. 미안해. 의도치 않게 방해를 해버렸네. 정말 의도치 않았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선생님,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야, 옛날에는 모니터에서 30cm 이상 떨어지라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50cm나 떨어지라. 아, 나중에는 거의. 까다롭네. 나 소리 줄일게. 모니터 저쪽에 있고. 머리. 아유, 내 눈이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전체 랜덤? 네? 전체 랜덤. 와우. 갸우려운 맵이 나네. 하루 사라졌어. 주디딩 편함. 책은 놓고 갔네, 네. 아니, 저, 제 대박인 게, 그, 한자, 한자는 100점 맞고, 그거 있잖아. 그거 대박이지. 너무 귀여워. 일단 내가 사고 싶은 걸 쫙 적어 놓을게. 그래, 그래. 야, 한 개 꺼져. 아, 졸려. 아, 빨리 내줘야겠어. 이 정도. 자, 내려갑시다. 또 너는 어딜가나 자리를 쓰레기로 만들어 놓는구나. 응. 자리를 아주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는 거. 칼을 또 쓰면은, 심을 잘 챙겨놔야지. 보라색으로 했어요. 드디어 설정도 다 끝났습니다.
제가 원래 아이폰 6를 완전 6S를 완전 오랫동안 쓰다가 바꿨는데 사이즈를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크기는 엄청 큰 느낌은 아니고 무게는 진짜 무거워요. 잘 안 보이네. 제가 여기를 보면은 여기가 잔뜩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 카메라 있는 부분도 깨졌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셀카를 찍을 수가 없었는데 근데 6S는 인물 모드가 없잖아요. 여기 이제 드디어 인물 모드가 생겨가지고 저는 그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이거 M자 탈모? 이거는 그렇게 신경 쓰이진 않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카메라 색감도 너무 좋고 완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같이 온 제품들이 있는데 같이 까볼까요? 렌즈가 진짜 많이 커졌어요. 마크도. 마크도 진짜 많이 커졌고 근데 색깔 진짜 예쁘다. 그리고 저는 카메라가 툭 튀어나온 건 별로 신경 안 쓰이는 것 같아요. 좋아. 이제 드디어 안녕이다. 자, 그럼 여기다 놔두고. 뭐. 아, 이어폰. 그리고 충전기. 충전기까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거 이게 왔어요. 얘는 무선 충전기. 이게 정품인가? 이것도 충전기. 그리고 짜잔. 여기다가 올리면 충전이 되나 봐요. 그리고 셀카봉. 이런 건 너무 많아서. 이것도 충전기. 이거는 빨리 되는 충전기인가 보다. 차량용 충전기도 왔어요. 그리고 이건 뭐지? 필름. 지문 방지 필름 이런 거 되게 좋다. 아, 근데 필름을 잘 못 붙여가지고 좀 걱정이네요. 그리고 투명 케이스 하고 충전기가 하나가 더 있어요. 완전 좋아. 자, 이제 껍데기를 까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자. 짜잔.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제가 진짜 아이폰 빨리 와서 리뷰할 날만 기다렸는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제 이거다가 사진도 많이 찍고 다녀야겠어요. 야, 찌롱아! 찌롱아! 싫어. 왜? 뭐가 싫어? 야, 빨리 와! 왜 못 보는 거야? 근데 언니 유튜브 틀어놓으려고. 아, 왜? 평가해볼라고. 뭘 평가해봐. 짜증. 자, 들어오세요. 프리미엄. 들어오세요. 꼭 유튜브 보셔야겠어요, 선생님? 앞에 거 내 건데 너 일부러 나의 멘탈 흔들기 위해서 틀어놓는 거지. 아! 아! 와, 저 박빙이었다. 야, 우리 오늘 간만에 딴 게임도 좀 하는 게 어때? 딴 게임? 배틀 가로세로라든지. 아, 옛날에 진짜 도가 있을 때 재밌었는데. 큐플레이 그렇지 않냐? 다 오, 큐플레이 종료됐잖아. 큐플레이 막 이버 이런 거 진짜 재밌었는데. 뭐였지 그게? 이버 옷 입는 거. 옷
얘 입어 입어 있는 거 똑같이 맞추는 거. 쩔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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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님. 야 너 진짜 반칙이다. 나 야비 야비하다 왜? 야비다 진짜. 어쩔래? 얼마나 이기나 보자. 씨. 나 야비하다 어쩔래? 어, 야비 끝판왕이네 진짜 이 자식이. 미안해. 아 그럴 것까지야. 야 야비할 거면 끝까지 야비해야지. 갑자기 거기서 사과하는 게 어딨냐? 너는 넌 이제 야비도 안 하고 넌 이제 이도저도 아니겠다. 나 이동아. 어. 아 젠장. 아, 이런 거 진짜 완전 짜증나는 웹이다 근데 그치? 전혀. 전. 야 너 까불지 마라. 야 까불지 뭐라고. 아씨 꼬린도 못했네 진짜. 괜찮아 나 레벨업해서 언니 이번에 꼭 이기고 갈 거야. 왜 이렇게 승부욕이 불타는데. 당신 이기고 갈 거야. 나 지는 거 죽기보다 싫어. 어? 심한데? 병인데? 어지럽네. 병으로 만들기. 헐 이거 다 뒤집는 거야? 아... 진짜 극혐이다. 진짜 극혐. 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 안녕 여러분. 오늘은 일요일인데요. 동생은 지금 이제 집에 갔고 저는 오늘 또 제 2차 벼락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사진 강의 영상을 다 봤더니만 또 이제 브이로그는 아니고 이번엔 룸투어 영상이 올라갈 건데 그거를 또 마무리를 줘야 돼요. 제가 또 잠깐 잊고 있었는데 이거를 빨리 마무리를 해서 오늘 올리고 싶기 때문에 빨리 또 벼락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벼락치기 버릇 어디 안 가죠. 어 거의 다 끝났네 그래도. 진짜. 아 제발. 지금 컴퓨터가 맛이 가가지고 또 얘가 항상 이래요. 파일을 옮길 때. 파일을 옮길 때 계속 렉이 걸려가지고 지금 또 이렇게 오락가락한 상태랍니다. 설마 또 다 날아가는 건 아니겠지? 진짜 왜 이래. 정신 차려 이 망할 거사. 어떡해 진짜 미치겠네. 하나님 제발요. 없소사. 나 진짜 믿고 싶지 않네. 이대로 끄면 저 자료 다 날아갈 것만 같아. 컴퓨터를 재부팅을 했고요. 이제 자료들이 안전하게 살아있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만약에 저 USB 안에 저 메모리 카드 안에 있는 영상들이 다 날아간다면 이제 제가 할로윈 기념으로 찍어놨던 영상들이 다 날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올라갈 영상은 또 없는 거고. 어머 왜 이래. 옮겨줄게 잠시만 기다려봐. 좀 천천히 하자. 차근차근 하자 진짜.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너무 마음을 조급하게 먹으면 어차피 컴퓨터도 안 되고 이러면 화가 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이제 핸드폰 게임을 하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기만 해봐 아주. 난 도저히 못 참아. 오늘은 집에 지금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작업을 다 마쳤고요. 이제 영상 편집 끝났는데 영상 편집 끝나고 나니까 벌써 일요일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도저히 영상을 올릴 수가 없을 것 같고 뭐 월요일이나 돼야지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이 날아간 거 있잖아요. 영상 지금
메모리 카드에 문제가 생긴 거는 지금 복구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잘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계속 그것 때문에 시간을 쓰고 있어요. 드디어 주말이 끝나가네요. 오늘 드디어 파일도 복구했고 저는 이제 기쁜 마음으로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정말 너무나 벼락치기는 너무나 힘든 건 억지 교훈 막. 하여튼 여러분 저는 이번 주를 마치고 이제 잠을 자러 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한 주 맞이하세요. 안녕.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